중소기업 지원 정책 활용법을 소개하는 기획 뉴스, 힘내라 중소기업, 찾으면 길이 보인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품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돕고 있는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의 사업을 소개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이 생활용품 전문 기업은 필기 보조기구와 더치커피 제조기를 만든 데 이어 최근 친환경 세제 생산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제품마다 다른 이름을 내걸고 팔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쉽게 기억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의 도움으로 제품의 성격과 이미지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매출이 100% 이상 늘고 직원을 22명이나 새로 뽑았습니다. 다양한 아이템을 하다 보니 이제 대기업의 그런 브랜드 런칭하는 거나 이제 그런 걸 벤치마킹 하다 보니 아, 이게 상품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서 상품이 재평가되는 그거를 피부로 느끼고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는 기업의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받아 고용 환경 개선과 판촉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을 해주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프로모션 지원이에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 진출을 해서 사전에 바이어들의 수요에 맞춰서 다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가 이른바 포스트 스타트업 맞춤형 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24개 업체를 지원한 결과 매출 증대는 물론 110여 명의 일자리까지 창출됐는데 내년에는 지원 업체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